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오페라는 바로 세계적인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락도쿠가 이야기해드리는 재미있는 클래식 오페라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비야의 이발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로 세비야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세빌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이발사,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도 둘다 사용 가능하겠죠? 세비야 하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무역 도시이자 항구였는데요. 세계사를 읽어보면 유명한 게 있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 기억나시죠? 바로 이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시작할 때그 장소가 세비야였습니다. 세비야 하면 또 스페인하고 스페인이 떠오르고 스페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플라멩코. 그리고 스페인 광장. 그리고 세비야 FC. 축구 클럽이죠. 그런데 이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오페라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기억하시겠죠? 피가로의 결혼의 배경이 세비야였고요. 카르멘의 배경도 세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바로 세비야의 이발사가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에서 나오는 담배 공장 그리고 투우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세비야의 이발사 1 바비에레 디 세빌리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이탈리아 음악가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의 오페라 작품입니다. 로시니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1792년도에 태어나서 1868년도에 사망했는데 76세의 나이로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요. 젊은 시절에 이 오페라로 부를 쌓고 37살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76살까지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로시니가 쓴 오페라는 총 39편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 때의 음악가이면서 굉장히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쓴 그런 사람입니다. 로시니 3대 오페라가 있는데요. 세빌리아의 이발사, 신데렐라, 윌리엄 텔, 이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파리에서 자식이 없이 파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죽은 뒤에 로시니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금으로 내가지고 파리와 로마에 로시니 음악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음악 학교가 있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빌리아 이발사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피가로의 결혼에 프리퀄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마르스의 피가로 희극을 원작 1부를 바탕으로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과 백작 부인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 세비야의 이발사에서는 이그 백작과 그 백작 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가 만나서 이 피가로의 도움으로 결혼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세비야 이발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의 이발사는 희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희가극인데요. 희가극은 오페라 부파라고도 합니다. 이 반대말은 정가극이라고 하는데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지요. 오페라 부파는 희극이라는 뜻으로 일반인의 그 삶을 묘사하면서 코믹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오페라 부파라고 하겠고요. 오페라 세리아는 정극인데 왕과 귀족을 대상으로 묘사를 한 굉장히 화려한 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부파의 대표적인 오페라가 휘가랄 결혼이고요.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도니첼리의 사랑의 묘약이 있습니다. 이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희극이고요. 전에 설명해드렸던 까르멘은 비극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세빌리아 이발사는 1816년도에 로마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역시 이전에 나왔던 오페라들처럼 초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처음 상영을 했을 때는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또 대성공으로 이어가서 세계적인 오페라로 남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풍자와 유머가 가득한 희극이었습니다. 세비야 이발사는 보마르스의 원작 피가로를 바탕으로 177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자레 스테르빈이라는 작가의 대본을 바탕으로 로시니의 음악이 결합이 돼서 1816년도에 로마에서 초연됐는데, 로시니가 24살 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만들었죠. 근데 이것이 성공하여 굉장히 부자로서 살았습니다. 휘가로의 결혼이 1786년도에 모차르트 이에서 오페라가 만들어졌다면, 이 세비야의 이발사는 1816년도에 로마에서 로시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거의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비야의 이발사가 프리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피가로 1부가 세비야 이발사이고, 피가로의 결혼이 피가로 2부라고 하겠습니다. 세비야 이발사는 서곡 1막, 2막으로 구성된 총 2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가로가 이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백작 알마비바, 백작, 그리고 로지나, 그리고 이 의사 바르톨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 갑니다. 배경은 역시 스페인의 세비야이고요. 이 의사 바르톨로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중에 피가로의 아버지로 밝혀지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그런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세비야 이발사에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리아를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나는 아리아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라르고 알 팩토툼이라는 피가로의 아리아입니다. 나는 이 거리에 만물 박사라고 하게 되는데,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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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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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가로는 나는 다 알고 있는 만물 박사다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1막에서 피가로가 멋진 바리톤으로 부르는 그런 아리아인데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불러야 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이것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바리톤으로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요구되는 굉장히 기교가 필요한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 바리톤 김동규님이 불렀던 피가로의 아리아 라르고 알 팩토툼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정말 김동규님의 멋진 피가로 아리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중요한 아리아가 이 로지나가 불렀던 메조소프라노 곡의 운나포체 포코파라는 방금 들린 그 목소리라는 또 벨칸토 아리아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불러야 되죠. 콜로라토라의 아름다운 벨칸토로 불러야 되는, 이것도 정말 기교가 필요한 그런 아리아입니다. 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오페라 창법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기계적으로 부르는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라라는 창법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가 정말 음악 소리와 맞춰서 기교 있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 레가토 긴 호흡으로 끊임없이 부른다, 콜로라투라 고음으로 가며 화려하게 성량을 조절하면서 빠르고 기교 있게 부른다. 이것은 19세기 때 정말 성악가, 그 당시 오페라 성악가들에게 요구됐었던 아름다운 오페라 창법입니다. 이렇게 세비야 이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세비야 이발사를 보면 당시 그 당시 백작이 있었고, 귀족이 돈이 많은 시민 로지나를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이발사로서 귀족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자영업자의 모습을 정말 그 세비야 이발사 오페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돈 많은 시민이 백작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바뀌는 시대상을 볼수 있는
그리고 이 이발사로서, 자영업자로서, 귀족에게 당당하게 내돈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회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세비야 이발사는, 그 피가로의 아리아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영화, 오페라이고요. 이 오페라,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포르투나, 티시모, 펠베리타라고 하면서 나는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라고 부르는 피가로의 아리아를 꼭 한번 링크 따라 보러 가시길 추천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페라 이야기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가 없더라도 교양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